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냉이 강된장을 끓여보겠습니다. 좀 짭짤하고 빡빡하게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밥에 비벼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도둑이 되거든요. 차갑고 오른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냉이가 제일 부드럽고 달고 맛있더라고요. 시골에서 캐서 깨끗하게 씻어서 왔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냉이는 다 캐면은 거의 씻어서 판매가 되거든요. 이제 죽은 잎이나 뭐 물렀는 잎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한 번 더 씻어 주시면 돼요. 저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어온 냉이라서 한 두 번만 헹궜습니다. 냉이는요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양은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냉이를 우선요 비벼 먹기 좋게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 대파 한 반뿌리 하고 매운 고추거든요, 아니면 풋고추라도 한 두 개만 잘게 썰어 주면 좋습니다. 육수용 멸치를 한 10마리 정도, 보통 사오면 마르도록 그냥 놔두기 때문에 좀 말라져 있는 상태고요. 한 10마리 정도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요거 아니면 멸치 육수 있으면 육수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천연조미료 만드신 거 있으면 천연조미료로 쓰셔도 됩니다. 요런 멸치를요, 대충 이렇게. 손으로 잘게 좀 부셔주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뜯으셔도 돼요. 바삭 마른 거 아니면 대충 뜯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만든 된장이든 시판하는 된장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듬뿍 한 두 스푼 넣고요. 이거를 좀 짭짤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된장이 좀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도요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 고추장 넣고 싶은 분은 또 고추장 넣으셔도 돼요. 물은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됩니다. 냉이도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돼요. 냉이를 넣어서 좀 빡빡하게 끓여줍니다. 그러면 좀 냉이가 숨이 죽으면 반쯤 줄어들거든요. 다 넣고요. 이제 불은 좀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은 덮어주시면 돼요. 금방 익거든요.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조금만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끓고 한 1, 2분만 끓이시면 냉이는 금방 부드러워지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냉이 강된장입니다. 입맛 없을 때요, 이거 하나면 입맛 다 잡을 것 같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밥에다가요 이렇게 얹어서 비벼 드시면요 반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나간 며느리 아니면 며느리 입맛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냉이 강된장입니다. 너무 맛있는? 짠 게 몸에 안 잤다 해도 가끔씩은 요런 게 좀 땡기더라고요. 최고입니다, 최고.